첼로를 기증하러 아름다운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딜 텐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악기 기증하러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악기 기증 캠페인으로 기증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네,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주시면 기부 물품 인수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파의 한 점을 체크해 주시고 비곡칸에다가는 어떤 악기인지 적어주시면 되세요. 취재 메모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린이 동아일보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제가 기증한 악기가 수리를 거쳐 배달되는 과정까지 기사로 취재할 생각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기증했는데요. 제가 기증한 피아노가 수리 장인분께 도착했다는 연락을 들어서 낙원 악기 상가에 갈 예정이에요. 서울 생활문화센터에 기부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다른 곳에 기부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수원에서 소비자께서 피아노 수리점에서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조율도 하고 뭐 조정 조율도 하고 뭐 외장 수리도 하고